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파톨로지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담도질환 다룰 건데요. 이번 시간은 담석증, 담낭염, 담낭암, 이렇게 담낭의 질환을 먼저 보고, 다음 시간은 총담관 담석증, 담관염, 담관낭종, 담관암, 이렇게 담관의 질환을 보겠습니다. 원래 한 시간에 그냥 다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저의 그 고질병인 분량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요. 먼저 담석증부터 봅시다. 요거 영어로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죠. Cholelithiasis. 이러면은 GBM만 도의 차 있다는 뜻이고, Cholecystolithiasis라고 하면은 CBD로 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GBA, 돌이 생기는 건데, 성분에 따라서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스톤이고, 색이 이제 노란색부터 약간 연한 갈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콜레스테롤이 마일리아시드나 아니면 레세틴, 이제 콜레스테롤을 녹이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은 얘가 침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체로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을 곧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4F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래요. 얘네는 Fatty, Fory, Fertile, Female. 40대 정도의 가임기 여성인데 특히 약간 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좀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Oral Contraceptive 복용하는 사람은 특히 더잘 생길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비만한 사람도 그 지방 조직에서 형성하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가지 잘 생기는 경우는 이게 GB가 수축할 일이 너무 없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 여기 이제 하이퍼 모틸리티다 이렇게 케이머리 책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하이퍼는 아니고요. 하이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GB는 기능이요. 그 자체로 바일주스를 만드냐 그게 아니고 간에서 내려오는 바일주스가 GB에 모여 있다가 그거를 GB에서 농축이 되고 그게 필요할 때 GB가 수축을 하면은 이제 농축된 바일주스가 쭉 배출이 돼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방을 너무 안 먹으면 뭐 예를 들어서 경구시기를 못하고 뭐 TPM만 너무 오래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살 뺀다고 갑자기 지방 먹는 걸확 줄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방을 경구로 먹어야 소화 호르몬 중에 콜레시스토카인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GB 수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바일주스가 계속 GB에서 농축만 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돌 같은 성분으로 침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이제 뚱뚱한 40대 여성 이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스톤이 제일 잘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경구시기를 안 함, 뭐 살을 최근에 많이 빼느라고 너무 밥을 안 먹었음. 요런 것도 콜레스테롤 형성에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된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뒤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바일주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컴포넌트가 하나 있죠. 콜레스테롤뿐만 아니고 요 빌리루빈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것도 역시 스톤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리루빈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색깔이 아주 짙은 그런 스톤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피그먼트 스톤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거는 빈도는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요건 잘 생기냐면은 unconjugated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은 그게 배출이 되다가 역시 침전이 돼가지고 돌이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빌리루빈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특히 unconjugated 빌리루빈 증가하는 경우, 물론 이제 그 congenital disease들도 있는데 임상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hemolytic disorder들, 용혈 질환들이라는 거죠.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hereditary spherocytosis가 있죠. 뭐 이런 intrinsic hemolytic disorder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또잘 언급되는 게 liver cirrhosis입니다. 왜냐면은 혈액이 요게 스플린의 정체가 되면서 스플레노메갈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시로시스 있으면. 그러면은 스플린의 혈액이 막 컨제스천이 되면은 스플린의 기능이 과해지죠.
하이퍼스플레니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RBC도 막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헤몰리시스가 일어날 거고 그것 때문에 피그먼트 스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피그먼트 스톤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기전이 있는데 요거는 GB가 아니라 그 CBD에서 자체 바로 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그 바일렛 시드가 모종의 이유로 그 CBD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역시 거기서도 농축이 돼가지고 점점점 꾸덕해져요. 근데 거기서 감염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때 브라운 스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단은 뭐 돌이 뭐 GB에서 생겨서 넘어오든 아니면 그 자체에서 돌이 생기든 돌 때문에 옵스트럭션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브라운 스톤은 제가 뭐 시험이든 어디서는 본 기억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요 콜레스테롤 스톤, 그 다음에 그 빌리루빈 스톤, 피그먼트 스톤, 요거 두 가지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GB에 돌이 생기는 것 자체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요.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 끼거나 하면은 옵스트럭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제가 지방을 먹으면은 콜레시스토카이닌에 의해서 GB가 수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CCK가 많이 나와서 GB가 강하게 수축하겠죠. 근데 그때 그 안에 GB 안에 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돌이 막그막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쥐어짜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아프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페인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스톤이 굉장히 조그만한 게 시스틱 덕트를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꾸덕꾸덕해진 그 바일 주스 슬러지라고 하죠. 진흙처럼 된 거. 그런 게 역시 시스틱 덕트를 지나갈 때도 일시적으로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잘 앞에서는 안 나가는데 뒤에서 막 쥐어짜고 있으니까 어때요?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페인이 생기는 거를 뭐라 하냐면은 빌리어리 콜릭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 GB가 RUQ 쪽에 있으니까 RUQ의 페인으로 나타나고요. 요게 이게 좀 기억하세요. 그 이제 빌리어리 트랙의 페인은 라이트 스캐풀라, 숄더 이런 데로 퍼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하지만 배가 이렇게 아프면은 막 구역질 나고 구토 나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너지아, 버미팅, 다이어프레시스 이런 거를 동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특이적인 증상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냥 배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동반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빌리어리 콜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GB에 돌이 생기는 건데 GB가 수축을 할때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시스틱 덕트를 막거나 뭐 그래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작은 돌 아니면은 슬러지 같은 게 시스틱 덕트를 지나면서 잠깐 꼈다. 템포러리 블락이 생겼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팩터가 그 GB에 돌이 잘 생기는 40대 여성, 그다음에 뭐 패디 오비시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잠깐 막혔다가 어떻게든 그 돌이 뭐 돌이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뭐 옵스트럭션이 해결을 되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1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통증이 호전되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통증이 잠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나아진다.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탈이나 WBC 카운트, LFT는 정상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검사는 RUQ의 US입니다.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요걸로 잘 모르겠으면 그때 이제 CT도 찍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US에서 못 찾은 돌을 CT에서 찾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발, 아, 그 저기, 걸스톤은 라디오 루센터다. 그래서 엑스레이 빔을 잘 통과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T에서 찾기가, 물론 보일 수도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뭐 스캔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빌리어리 콜릭은 약간 인상적인 진단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은 일단은 돌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진통제로 버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UDCA 우루사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용량으로 먹어 보면서 녹여 보든지 아니면은 좀 크다 싶으면은 외부에서 충격파로 부숴본다. Extra corporeal shock wave, 체외 충격파 쇄석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리어리 콜릭만 가지고는 수술 같은 그런 적극적인 치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 막히다 뚫리다 하다가 결국 완전히 막혀가지고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 CVD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거기서 안 빠진다. 그러면은 콜레덕코 리사이어시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해줘야겠죠. 주요 감별해야 할 질환은 담낭염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빌리어리 콜릭은 막혔다 풀렸다 하면서 페인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는 염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시스타이티스는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낫지를 않고, 그다음에 시스테믹 심텀, 피버, 루코사이토시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콜레디사이어시스는 손으로 돌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렇게 쥐비 내부에 고액호성의 덩어리가 있고 돌이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어쿠스틱 섀도잉이라고 하죠. 길쭉하게 까만 음영이 생기는 거. 이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가 체위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웠을 때랑 뭐 반대로 누웠을 때랑 그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 이제 스톤의 존재를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 GB스톤은요.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GB에 스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CVD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증상이라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GBA만 있는 거 가지고는 수술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시고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떠냐면은 이제 이게 예방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빌리어리 콜릭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떼줘야겠죠. 그리고 뭐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랑자이티스, 팬크라타이티스 뭐 이런 거 생기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이제 3cm 이상으로 크기가 크다. 그렇다면은 역시 예방적 담낭 절제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이렇게 크면은 이제 어쨌든 그 주변 조직이 계속 이리테이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쥐비에 그 크로닉하게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생겨가지고 프로필린 쥐비 GB 워 시크닝 같은 게 이제 너무 뚜렷하다. 그러면은 역시 적극적으로 GB를 떼줘야 되겠고요. 요 아노말러스 팬크라티코 빌리어리 덕탈 유니언 요거 있으면 또 역시 떼줘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금이 아니고 이제 내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은 아예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돼버릴 경우를 보겠습니다. 통증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리어리 콜릭이랑 비슷해요. 양상이. 이제 RUQ나 아니면 에피가스트릭 페인이고 어깨들 방사통이 있고 근데 요거는 통증이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에 염증이 주변 복막으로 퍼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페리토니얼 이리테이션 때문에 리바운드 텐더니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특징적인 신체 검진 소견이 머피 사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숨을 크게 훅 하고 들이마시면은 RUQ의 페인이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은 다이아프램이 내려가가지고 간 쪽을 조금 더 압박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RUQ를 살짝 누르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가 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머피 사인이라고 하고 이게 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특징적인 신체 검사 소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어드가 있다고 이제 심텀의 트라이어드 이제 RUQ, 페인, 피버, 루코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트라이어드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해요, 그죠? RUQ 쪽에 있는 그
기관, 아니, 오르간에 인펙션이 생기니까 당연히 WBC 올라가고 그쪽에 페인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너무 당연하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셨으면 하는 거는요. 콜레시스타이티스, 담낭염에서는 전디스가 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GB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GB가 붙는 거지 커먼 헤파틱 덕트나 커먼 바일 덕트가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내려왔던 바일 주스가 다시 간으로 역행을 해가지고 옵스트럭티브 전디스를 일으켜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황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GB가 너무 크게 부어가지고 커먼 헤파틱 덕트를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황달을 동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황달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초음파에서는 GB wall thickening,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염증으로 뭔가 액체 같은 게 고여 있는 이제 pericholecystic fluid collection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하고요. 정잘 모르겠으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biliary disida scan, 핵이야 검사라고 핵이야 검사의 일종인데요. 요 검사가 시간은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환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의심스러울 때 가장 확실하게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안할 거예요. 웬만하면 안할 텐데 이제 정잘 모르겠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그냥 US가 답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걸로 검사할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 검사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치비가 이렇게 간에 붙어 있는데 요게 월이 보통보다 약간 일단 두꺼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 GB와 간 사이에 어때요? 여기 약간 이렇게 층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세요? 요런 거를 pericholecystic fluid collection이라고 그래요.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소노에서 그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CT에서도 진단은 비슷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wall thickening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옆에도 이렇게 약간 fluid collection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뭐 스톤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역시 콜레시타이티스를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콜레 진단했으면 치료 간단해요. 빨리 떼면 됩니다. 앞에랑 비슷하죠? 무조건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를 24시간 내로 빨리 해주는 게 기본인데요. 그 전에 내과적 치료로는 NPO, 그다음에 NG 석션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자꾸 토하니까 이런 걸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액이랑 항생제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요거면은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 얘기긴 한데요. 이제 콜레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메페르딘 이거는 패치딘 아니면 데메롤이라고 부르는 약인데 뭐 요런 강한 마약성 진통제까지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핀은 쓰면 안 된다. 왜냐면은 요 몰핀이 스핀터 업 어디에 스파즘을 유발해가지고 그 CBD의 옵스트럭션을 더 심하게 만든다.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막히니까 이제 거꾸로 압력이 또 걸려가지고 골레 쪽에 압력이 더 걸리니까 이게 통증이 더 심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맞냐? 진짜 뭐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냐,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몰피름 말고 뭐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해서 몰피름 바로 줄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요 몰핀이, 저희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는 쓰면 안 된다. 요런 게 이제 종종 시험 같은 데 나온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NPO, 수액, 항생제, 진통제 주면서 일단 좀 환자를 안정을 시키고 빨리 수술지를 잡고 콜레시스텍토미를 하는 게 기본인데 만약 환자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PTGBD, 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간 경유 담낭 대액술을 해서 일단 그 안에 들어차 있는 거를 좀 빼주고
그 다음 환자가 좀더 안정이 되면은 수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꼴레는 꼴레 아이고 여기다 봐야지. 네, 꼴레는 꼴레 자체도 물론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합병증들이 참 시험에 잘 나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gallstone illness. 이거는 쥐비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건데 그 구멍이 듀오데놈과 연결돼 가지고 콜레시스토 듀오데놈 피스툴라가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새끼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쥐비에 가득 차 있던 슬러지나 아니면은 돌 이런 게 듀오데놈으로 그대로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작은 스톤이라면은 그대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겠지만 크기가 좀큰 스톤이라면은 요게 내려가다가 마찬가지로 어디 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 잘 끼는 데가 많이 좁아지는 일리오세카 밸브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메카니컬 일리오스가 생기겠죠? 기계적 장폐색. 당연히 복통이 굉장히 심할 거고 너지아 보미팅을 동반할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면은 바울 사운드가 약간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역시 엑스레이와 CT를 찍어 볼 텐데 그러면은 메카니컬 일레오스의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겠죠. 뭐 스템 레더 사인이라든지 잠 자체가 쭉다 늘어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obstructing stone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은 가스톤 일레우스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GB스톤, 그러니까 걸스톤은 원래 엑스레이에서 잘안 보이거든요. 라디오 루센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큰 거, 밀도가 좀 높은 애라면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일레우스, 메카니컬 일레우스가 갈스톤 일레우스인 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요 단어 기억하세요? 뉴모빌리아. 쥐비랑 듀오데놈이 새끼로 연결됐잖아요. 밀리어리 엔테릭 피스툴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통해서 그 듀오데놈 같은 데 있던 공기가 바일 덕트로 막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빌리어리 트리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막 유입이 된 거를 우리가 뉴모빌리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 안에 바일 덕트를 통해 가지고 공기들이 쫙 퍼져 있는 거를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이면은 아, 그 가스 일레우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스 일레우스 진단하면은 치료는 수술적으로 스톤을 제거를 해주고 콜레시스텍토미도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뉴모빌리아 보이는 질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금 뒤에 설명드린 엠피제마투스 콜레시스테티스인데요. 요거도 그 이제 엠피제마 말 그대로 이제 공기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심하면은 뉴모빌리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둘의 공통점은 뉴모빌리아가 있다. 요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임상 양상이 완전 달라요. 걸스톤 일레우스는 막 RUQ의 페인이라든지 막 열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돌이 쭉 내려가다 보니까 small bowel obstruction, mechanical ileus를 생기는 게 주요 증상이고요. 엠피제마투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이거 얘기만 들어봐도 어떠세요? 환자가 막 열이 펄펄 끓고 굉장히 톡식해 보이고 바이탈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시죠? 요거는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가지고 꼴레 자체에 지금 막 공기가 막혀 있고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물론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메카니컬 일레우스가 아니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한 퍼러워틱 일레우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뉴모빌리아가 공통점이긴 하지만 임상 양상이 완전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감별을 해야 된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사진 한번 보고 갑시다. 가우스턴 일레우스 환자들인데요. 둘다 장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메카니컬 일레우스를 의심할 수 있는 엑스레이 소견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 라디오 오파크한 가우스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덩어리가 확인이 되니까 진단이 굉장히 쉬운데,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뉴모빌리아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요 사진에 뜻한데, 여기 보시면은 간 안쪽에 뭔가 공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쭉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빌리어리 트리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간 뉴모빌리아고요. CT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해요. 빌리어리 트리 안에 시커멓게 공기방울 같은 게다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모빌리아가 가스툰 뉴리우스의 특이적인 소견이다. 뭔가 공기가 유입이 됐구나. 그럼 그렇다면은 구멍이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합병증은 미리찌 증후군인데요. 이건 뭐라고 할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콜레리사이어시스의 한 가지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증상이 빌리어리 콜릭이랑 비슷한데요. 돌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시스틱 덕트에 끼는데, 뭐 돌이 좀 커가지고 그랬든지, 아니면 요게 껴가지고 에데마가 생겼든지 간에, 그냥 시스틱 덕트만 막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커먼 헤파틱 덕트까지 같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걸 미리찌 신드롬이라고 하고, 그럼 어때요? 제가 아까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전디스가 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는 여기 커먼 헤파틱 덕트가 완전히 막혀버렸으니까 당연히 obstructive 전디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빌리어리 콜릭이냐 콜레시스타이티스랑은 무슨 차이냐? 빌리어리 콜릭은 그냥 1시간 정도 지나면 금방 통증 났잖아요. 그리고 전디스 없습니다. 일시적인 옵스트럭션이 잠깐 생겼다 풀리는 거. 그게 특징이 되겠죠. 근데 미리찌 신드롬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가지고 커먼 헤파틱 덕트가 막혀서 옵스트럭티브 전디스가 생길 정도가 됐다는 거고, 그게 좀 오래 돼가다 보면은 쥐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면 미리찌 신드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CT에선 대략 이렇게 보인대요. 시스틱 덕트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커먼 헤파틱 덕트도 막혀가지고 다이아미터가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안에 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미리찌 신드롬의 CT 소견이고, 이런 거 발견하면 EICP 같은 거 해서 치료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엠피제마투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우리말로는 기종성 담낭염이죠. 자, 여러분, 감염 질환에서 공기가 생겼다는 건요, 뭔가 지금 괴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담낭에 공기가 막 들어찬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담낭염이 급격하게 심해지면서 막 괴사가 생기고 그런 일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생기냐? 당뇨가 원래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원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급격하게 담낭염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게 당뇨가 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 팩터로 주고 엠피제마투스 콜레시스타이티스 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증상은 일반적인 콜레시스타이티스랑 비슷해요. 알류큐 페인 있고 열 나고 그럴 텐데, 그거보다도 훨씬 통증이 심하고 열도 많이 나겠죠. 바이탈도 언스테이블 할 수가 있고요. 환자 굉장히 셉틱하다, 톡식해 보인다 그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엠피제마, 공기가 가득 찼다 이런 뜻이잖아요. 담낭 벽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니까 아류큐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촉진을 했을 때 크라피투스, 공기방울이 퍼석퍼석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페리토늄 같은 데까지 염증이 퍼지고 막 광범위하게 염증이 일어난다면은 그래서 통증 때문에 가딘까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거죠. 너무 아프다고. 요거는 진단을 선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기가 원래 잔뜩 껴가지고 보는데 방해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주위가 깨끗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 뭐 공기 같은 게 잔뜩 껴 있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뭐 그렇다는 것 자체가 엠피제마티스 콜라시사이티스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주위 월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 그거를 초음파나 아니면은 CT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조적인 지표로는 이제 unconjugated hyperbilirubinemia 아니면은 LFT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지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 검사 소견이 되겠습니다. 뭐 검체를 얻어가지고 배양을 하면은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아니면 이콜라이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그래서 사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비가 이렇게 있는데 월이 뭔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 뭐 밑에 안쪽에 뭐 까맣게 딱딱딱딱딱 쌀알처럼 껴있어요. 이 공기방울이 마치 탄산방울처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CT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렇게 주위 월에 공기 같은 게 잔뜩 차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노에서 보이는 거를 꼭 잔에다가 샴페인을 담아놓은 것 같다. 그래서 샴페인 사인 이렇게도 부른대요. 이런 거 보면은 엠피제마투스 콜라시사이티스 진단할 수 있고 CT로 찍어봐도 이렇게 엠피제마투스 콜라시사이티스 진단할 수가 있는데 영상 검사를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요, 요거는 지체 없이 주위를 빨리 떼줘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surgical emergency고 immediate intervention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요거를 빨리 떼주는 게 오히려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면서 같이 수술실 빨리 잡아야죠. 그리고 이때는 항생제를 꼭 조신이나 아니면은 카바펜엠을 써야 됩니다. 요 조신이 그 피페라실린 타조박탄 말하는 거예요. 타조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써 줘야 된다. 광범위 항생제 그리고 애니어백 박테리아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calculus cholecystitis. 그러니까 돌이 없는데 cholecystitis가 생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쥐비에 고여있던 바일 주스가 밖으로 분비가 되려면은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서 콜레시스토카이닌에 의해서 쥐비가 수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되면은 쥐비에 계속 바일이 고이기만 고일 거니까 점점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TPN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살을 많이 뺐다든지 너무 많이 굶었다든지 그럴 때 담낭에 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침전이 되니까요. 농축이 돼서. 근데 이게 꼭 돌만 생기는 건 아니고 예, 농축이 되다 보니까 진흙처럼 굉장히 찐득한 슬러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돌이 생겨야 주비가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슬러지가 생겨도 너무 뻑뻑해가지고 obstruction이 생기다 보니 충분히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바로 acalculus cholecystitis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리스크 팩터는요, gallbladder가 stasis 되는 사람, 이제 GB가 수축을 못할 만한 상황, 즉 경구 시기를 잘 못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심한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큰 수술을 해가지고 밥을 잘못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셉시스 같은 크리티컬 일니스가 있어가지고 ICU 케어를 받았다든지, 또는 뭐 다른 이유로 경구 시기를 못하고 TPN만 했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골블래더 스테이시스가 됐는데, 거기에 뭔가 염증이 잘 생길 만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은 그때 염증이 빵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증상은 일반적인 콜레시스타이티스랑 똑같아요. 아르크 페인, 피버, 루코사이토시스 있는데, 근데 사실 요거는 이런 거를 환자가 적극적으로 호소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막 밥도 막못 먹고 누워있고, ICU에서 지금 의식 없어가지고 인튜베이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하면 환자가 그거를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환자 잘 회복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열나고 WBC가 오르지? 어디 인펙션이 됐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acalculus cholecystitis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가 갑자기 LFT가 오르고 열이 나고 WBC가 오른다? 그러면은 꼭 RUQ를 한번 만져봐야 되고요. 이렇게 촉진을 하는데 환자가 의식은 없어도 통증 때문에 뭐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손을 탁 치려고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리메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이면은 굉장히 highly suspicious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렘만 방아찌는 알기가 어렵고요. 환자가 또렷이 증상을 호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요 acalculus cholecystitis를 꼭 감별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배도 만져보고 필요하다면 소노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진단은 마찬가지로 Abdominal US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GBO thickening, pericholecystic fluid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거스톤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스톤 1, acalculus cholecystitis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GBO thickening이나 이제 저기 봐. 장내세균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환자 상태가 좀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percutaneous cholecystectomy를 해가지고 cholecystostomy 해가지고 이제 드레이니지를 좀 안에 슬러지들을 좀 드레이니지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환자가 임상적으로 호전되면은 그때는 cholecystectomy를 해줍니다.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요. 둘다 여기랑 여기 보시면은 이제 GB월이 굉장히 두꺼워졌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꺼워졌다, 에드마토스 해졌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페리콜레시스틱 플로이드가 좀 고여 있다고 하는데 글쎄 여기는 이제 페리콜레시스틱 팻이 아마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 자세히 보면은 약간 층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거를 보고 리스크 팩터를 감안해서 acalculus cholecystitis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만성 담낭염 chronic cholecystitis입니다. 요거는 담석 같은 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GB월이 자극되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급성 콜레시스타이티스 반복되는 거 아닙니다. 급성 콜레시스타이티스는요, 수술적으로 치료 안 하면 거의 100% 사망해요. 그래서 이제 마일드한 크로닉한 이리테이션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기는 거고요. 증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가끔씩 아, 좀 배가 아픈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게 염증 때문에 천공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역시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스톤 일레우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포슬린 GB 도자기 담낭이라고 하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은 조직은 우리 몸의 조직은 칼시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슘이 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마치 뼈인 것처럼. 그리고 칼슘이 이렇게 쌓이니까 당연히 만졌을 때 도자기처럼 딱딱하겠죠. 그런 거를 담낭 모양 있고 이제 이렇게 호주 뭐라고 해야 되지?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게 칼시피케이션이 되면 이제 도자기처럼 보인다 해서 포슬린 GB라고 합니다. 진단은 역시 초음파나 CT가 기본이 되고요.
특히 이렇게 포슬린 GB가 되면은 당당함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당당 결제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 담낭염입니다. 아, 담낭암. 죄송해요. 담낭암은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담낭암 자체가 시험에 뭐 자세히 나오고 그렇지는 않아서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담낭암의 리스크 팩터는 3cm 이상의 굉장히 큰 담석. 이러면은 만성 담낭염 때문에 담낭암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포슬린 GB 생기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Anomalous Pancreatico Biliary Ductal Union, APBDU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있으면은 콜레도컬 시스트, 총담관에 낭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가지는 담관암, 콜랑지오칼시노마의 리스크 팩터면서 또 걸블레더 캔서의 원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있으면 이제 예방적으로 절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클러로징 콜랑자이티스, 요것도 역시 담낭암의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담낭암뿐만 아니라 담관암의 리스크 팩터도 되죠, PSC면. 근데 사실 요런 리스크 팩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GB에 폴립을 발견했다. 그럼 무조건 GB를 떼야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떼야 되냐?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폴립이랑 돌이 같이 있다. 그럼 떼야 되고, 그다음에 크기가 점점 증가하거나 이미 10mm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 그러면 떼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다. 자꾸 뭐 obstruction에 의한 증상을 보인다. 뭐 이러면은 역시 떼야겠고요. 근데 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많다. 그러면은 무증상이라도 절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증상은 뭐 없어요. 담낭암은 제일 큰 문제가, 운 좋게 조기에 발견하면 100% 완치가 가능하고, 콜레만 떼면 되니까 이제 얼지도 않은데,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라 가지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은 이미 손쓸수 없을 정도로 진행한 상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증상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알크페인, 피버, 루코사이토시스, 체중 감소, 식욕 감퇴, 전신 증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치료는 만약에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면 절제 시도해 봅니다. 2cm 이상의 경계를 두고 네가티브 마진을 얻으면서 다 절제하고요. 그다음에 리파덴렉토미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담낭 질환 이렇게 마쳤고요. 제가 왠지 낌새가 이게 한 번에 될것 같지가 않았는데 역시 나네요. 항상 그게 좀 사설이 좀 길어가지고 그죠? 근데 제 일단 목표는 국시뿐만 아니라 USMLE에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여러분께 폭넓은 지식을 제공을 하자,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국시에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 임상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껴가지고 내용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담관 질환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